편집한 파트입니다. 멋진 남자분들이 줄지어서 입장하고 차익규 씨,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가 멋진 남편 권호 호중 씨, 조태관 씨까지 1차계 입시죠. 네, 최대한 입장하시고 오늘 안정환 씨를 대신해서 프로마이드 같이 받습니다.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인사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시선을 봐주시고요. 최대한 네, 밀착해 주시고 한인교회 나오실 때도 네, 인사드립니다. 국민남편의 네, 네, 사랑의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여유는 넘쳐나죠. 가운데 기자님을 위해서 왼쪽 기자님을 위해서 네, 왼쪽 먼저 갔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른쪽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김영관 씨도 많이 드립니다. 네, 오늘 네, 옆에 계십니다. 우리 산비 씨와 베스트 커플 예, 예. 저희 지금 와서 들었어요. 근데 예, 유일하게 남남 커플로 차인비 씨하고 그 베스트 커플 후보로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감사는 한데 부담은 굉장히 스럽습니다. 저희가 예. 일단 뭐 후보에 올라있던 것 자체만으로도 뭐 영광이고요. 우리 뭐 차인비 씨하고는 프로그램 한 지는 한 두 달 됐습니다만 말은 지난주에 화천에서 떴어요. 예, 이제 베스트 커플로 가는 어떤 기류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만은 언감생신입니다. 예, 차인비 씨도 한 말씀 하시죠. 네, 김영만 씨와 베스트 커플 되시지 않습니다. 대중들의 네. 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베스트 커플이 됐다. 수상했다. 그러면 공개함을 하나 걸어주시죠. 됐다. 그렇다면 하면 베스트 커플 트로피를 받았다. 바닥에 내려놓고 내년에 찾아가겠습니다. 바퀴바닥 그대로 1년기계사 할 때 이번에 그대로 이거 진심이에요. 진심이시군요. 네, 진심입니다. 저희는 네. 아직 준비가 안 되십니다. 만약에 되면 뭐 24년 만에 하셨던 롤러코스터부터 사는 것도 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샘씨가 힘이 좋기 때문에 커플이니만큼 저를 안고 안고 나오는 채널 아니면 업고라든지 안고 채널 있습니다. 네. 아 있어요? 나우스 팀에서 아 그래요? 저는 그럼 업히겠습니다. 업혀서 업고 예예 업고 퇴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중 씨 네 가운데 계십니다. 아 예 추우신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민 함께 하셨죠? 저는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 하고 평소 국민 남편 팀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고요. 너무 즐겁고 이거 좋잖아요. 너무요. 갑자기 질문. 아직 배우다 보니까 서툴러요. 배우시니까. 네, 대단 좋아요. 안정환 씨 말씀 좀 들으시죠. 어떠신지. 자, 네. 형님. 제주라고. 제주라고. 네, 조태관 씨 맞아요. 아, 네. 태관 씨 어떠신지 오늘. 아, 저는. 저는 뭐 막내십니다. 네, 막내입니다. 저는 뭐 별로 할 말이 없고요. 오늘 저희 차인표 형님과 그리고 김용만 형님 꼭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많은 걸 준비하셨거든요. 저희 사실은 내심 차인표 씨가 혹시 차인표 씨가 혹시 신인상 후보에 들지 않았을까 그럼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끼리 해봤는데 그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예. 그래서 혹시 있다면은, 차인표 씨가 신인 한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력합니다. 네, 최근에 보여줬던 네. 모습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네네네. 오늘 남습니다. 오늘 뭐, 네. 국민 남편 인사드리고요. 마지막 포즈로 인사를 좀 드릴 텐데, 네. 팀업을 또, 보는 건 아까보다 좀 다른 포즈로. 가운데 인사드릴게요. 네. 파이팅 하고, 뭐, 준비된 분 있으실까요? 뭐, 안정화 씨는 눈편에서 같이 드시는 네, 여러 가지. 그것처럼. 좋습니다. 안정화 씨가 딱 좋아요. 딱 좋아. 끝나며 딱 좋아. 가운데 좋아요. 좋아요. 자 왼쪽 갑니다. 왼쪽. 자 준비해서 끝나면 딱 좋아.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갔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좋아. 감사합니다. 국민남편이었습니다. 왼쪽으로 좀 잘 안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남편 팀이었습니다. 네.